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배구장, 오늘도 코트 위에 명작이 아닌 띵작 출발합니다. 우쭈쭈 우쭈쭈 받아라. 알리 스파이크인데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얼굴로 받은 것 같아. 어우 빠르게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사과랑 돈 갚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른 사과 좋지요. 얼굴로 막지 마세요. 손목에 양보하세요. 인터뷰 중에 생긴 일인데요, 들어보시죠. You'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라는 한 소리 하나에 입이 찢어지는군요, 우리 조은지 아나운서. 자, 라인 넘어 아웃이 됐어요. 하지만 터치가 됐다라는 얘긴데. 아, 그렇습니다. 황동일 선수 검지손가락이 맞았어요. 그렇죠. 타자로 변경. 제 말이 맞죠? 네 말이 맞다. 정답이다. 쿵짝이 잘 맞아, 잘 맞아. 유스파니와 김대진 감독. 자, 가스파리니 공격! 공을 향해 달려가는 공제약 선수, 신으뜸 선수. 으뜸이야. 근데 어디가? 화장실이 급했어? 아, 이런 게 바로 집념이죠. 공을 향한 집념. 우당탕탕 넘어지긴 했지만 열정, 의지. 이런 걸 우리 팬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요스바니 공격, 송이채 리시브 올려왔는데, 아, 잘 올려왔는데, 근데 말이죠,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수비 중에 일어난 아찔한 상황인데, 타이스 선수 오른팔에 얼굴에, 코에 스쳤네, 코에 스쳤어. 박철호 선수가 코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난 코가 잘생겼단 말이야. 내 코는 소중하니까. 코티 난다, 근데. 자, 4세트 접전이에요. 8대8 접전인데, 대한항공,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김기민 선수 치명적인 범실. 어깨 피라고, 어깨 펴. 너 뭐 하는 거야? 집중해, 집중하라고. 우리 박대원 감독.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배시시 배시시. 감독님 없으면 띵작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감독님 잘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진성의 스파이크인데, 받아냈어. 받아냈는데 안아버렸네. 공을 너무 사랑한 탓인가 멋지게 디그하려 했지만 가슴팍에서, 품속에서 벗어나지 않네요. 그런 재밌는 장면 좋아요. 다음 주엔 또 어떤 띵장면들이. 자, 코트 위의 띵작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